살펴볼게요. 쪽지를 봐볼게요. 어메! 되게 좋은 게 있었네. 자, 이제 진행을 기록합니다. 아하. 자, 오늘이 9월 28일 화요일이죠. 자, 우리는 독해를 어디를 해야 됩니까? 제가 볼게요. 34페이지 해석이었군요. 우리는 단어를 안 했습니다. 개구리 만지기 해석하고 반영어가 반복다 나한테 뜨는 질이 개구리? 개구리 만졌다는 게 아니라 개구리를 왜 만져? 아니, 개구리를 왜 만져? 개구리 눈으로 보는 건 괜찮은데 만지기가 이렇게 이거 만지면 나도 개구리 좀 싫어. 자, 그러면 우리 앞에 단어 안 했으니까 그때 쌤이 빨리 읽어줬단 말이야, 그렇지? 아니야, 했는데 너희 머릿속에는 지우개가 들어있으니까 내 선생님이 다시 한번 해줄 거야. 자, 너 다 했으면 쌤 물어보면 너 대답할 수 있어? 어, 해볼게. 그러니까. 자, see through 드셔, see through. 아니 보이는. 그래, 아니 보이는. 자, 밑으로 내려갈게. 자, 우리 camouflage. 위장. 이제 우리 자, 있는 건 잘해요, 그렇지? 자, disguise. 전장하다, 위장하다. tiny 그 아주 작은 자 absorb 흡수하다 자 wavelength 파장 그치 이제 우리 뭐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보면은 막 이렇게 이렇게 어디 봐야 되냐 뭐 보면 막 하여튼 파장 자 그다음 오케이 자 blend 섞다 그 소리 저번 우리 믹서기 집에서 얘기하는 다 conglish라고 그랬죠 자 surroundings 주변 환경 자 그다음에 우리 predator 침입자. 자, 포식자. 포식자예요. 네. 먹이가 뭐라고 했어? 먹이. prey, prey. 얘네들 진짜 포식자와 먹이 관계 다 알아둬야 돼. predator가. 그래서 니네 그 영화도 프리데터 있었다며. 네. 그렇지? 우리나라 콩글리시 발음으로. 자, stalk 줄기. 오케이. 얘네들 이제 줄기인데 밑에 봐 봐. 우리 시너님에 stem이라는 단어가 나 있는데 둘 다 줄기야. 근데 이제 딱 좀 더 단단하고 질긴 줄기가 스타트돼요, 오케이? 네. 자, 뭐 할 때? 그거는 그냥 이렇게 스타트 그 뭐 할 때? 좀 포위됐다야 돼. 그 스톱됐다라는 거야. 그건 이 단어가 아니라 얘들아, 그치? 너 어디서 또 우리 아는구나. 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스펠링 이렇게 돼. 스톱. 아, 거의 그게 저 스톱이. 어, 자, 우리 뭐 엘리베이터 같은데 갇혀 있는 것도 다 스톡이라 쓰고, 자, pretend 뜻이면 pretend. 인척하다. 아우, 야, 걔 여자 되게 예쁜 척 하면 she pretends to be pretty 이렇게 쓰면 돼. 자, 이제 우리 unwary 뜻이 뭘까요? 태만하다라는 게 한국말도 어렵잖아. 주의를 주지 않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지. 자, resemble. 닮다. 자, 나 엄마 닮았어. I resemble my mom. 오케이. 자, crafty. 조화라 아닌데, 얘들 앞에 봐봐. 요렇게 craft로 쓰면 이게 솜씨란 뜻이야. 앞에 봐. 솜씨. 그 솜씨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쓰면 굉장히 뭔가 이렇게 남을 잘 속이고 조화란 거야. 알겠지? 뭐예요? 어? 이렇게 써도 크래프티 한다라는 게 약간 솜씨 좋은 의미도 있고 교활한 의미도 있어. 그게 좋게 표현하면 또 좋은 표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우, 그치? 그러니까 아우 뭐 곰보다 여우 할 때 또 그런 표현인데 조금 이렇게 뭐라 하지? 이렇게 아주 얄밉게 이렇게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이렇게 하는 게 여우죠. 무슨 소리지? 자, 빨리 외우 시간에 1분 드릴게요. 도훈이가 연결을 계속 안 되고 있네. 잠깐만. 얘나랑 도윤이. 아 준섭 그거가 바뀌었는데 그거 어학사치 바뀐 건데. 응. 그거 바뀌었다. 근데 꼬물이 도윤이 안 했어. 자 빨리 외우셨나요? 자, 접어. 어려운 오늘 혼나야 되겠네요. 자,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할게요. 이걸 이렇게 얘기해야 되자. 자, 우리 어우, 아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정도로 해야 될까? 자, 우리 디바워리고 얘들아. 막 디바워 옆에 봐봐. 그게 막 개걸스럽게 먹는 게 디바워야. 디바워. 오케이?
자, 이런 게 막 섭취하는 거 뭐라? absorb, absorb. 그러니까 absorb가 물 같은 게 흡수를 할 때도 쓰고 막 뭔가 막 급하게 먹고 이런 것도 absorb. 뭘 다 해? 자, 그 다음에 disguise, disguise 같은 단어 camouflage. 뭐예요? 응? 디스가이즈 변장, 위장. 아. 자, 캐모플라지. 자, 그 다음에 우리 워즈가 섞는 거 합병하는 거예요, 워즈. 워즈, 옆에 봐, 우측에 워즈. 섞다 합병하다, 블렌드 같지. Oh, look like 뭐뭐처럼 생겼네. Resemble, 그치? 사실 아까 설명했지만 난 엄마 닮았어. I resemble my mom. I look like my mom. 이렇게 써도 되지. 자, 뒤로 넘어갈게요. 어이, 깜짝이야. 어이, 깜짝이야. 아유, 개구리 보고 너무 놀랐네. 어우, 야, 너무 징그럽게 생겼다, 너. 어머, 얘는 눈도 그러네. 어떻게 보면 아름답기는 아니구나. 자, 얘들아, 제목이 뭐냐면은 Masters of Camouflage야. 무슨 말이야? 변장의 대가야, 변장의 대가. 달인. 그럼 우리 새 짝꿍. 자, 도연아 화면 켜보자. 우측에 플라워 멘티스. 자, 꼭 봐봐. 얘들아, 이거 숨은 그림 찾기야. 여기 뭐가 보이니? 사막. 어디 있어? 너 사막이야? 얘가 사막이야? 야, 니네 찾았냐? 너무 묻혔냐? 도연아 화면 켜세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나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나 모르겠어. There is a funny picture on the internet of a plain white background with just a small black dot in the middle. 여기 중간에 까만 점이 있는 하얀색 배경의 재밌는 사진이 인터넷에 있다. 오케이, 잘했어요. 자, there is a funny picture on the internet of a plain white black background with just a small black dot in the middle. 보이지? 자, 우리 there is, there 다 배웠잖아. 의미 뭐? 있다. 얘들 여기 잠깐만 뭐 거기에라는 말이 잠깐 들리지 않았니? 있다야. 자, 그럼 there is, there are에서 주어를 찾아서 밑줄 쳐봐. 자, 도윤아 독해 34페이지예요. 주어 찾아 밑줄 쳐. 연필 들고. 어디가 주어요? 그렇죠. funny picture이 주고 동사는 동그라미 쳐보자. is지. 이제 there is, there라는 주어 동사 어떻게? 도치. 도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 수는 뒤에서 맞춰주면 돼. 자, 뭐가 있냐? 아주 재밌는 사진이 하나 있대. 근데 우리 on the internet은 그냥 관용적으로 인터넷에서가 on the internet이야. 아, 봐봐 얘들아. in the internet, at the internet. 화면으로 보는 건 다 on이야. TV에서 on TV, 스크린에서 on the screen. 오케이? 알겠지?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인터넷에서는 on the internet. 자, 인터넷에서 재밌는 사진이 하나가 있대. 자, of a plain white background. 근데 어떤 인터넷이냐? plain. 얘들아, 우리 plain은 요구르트에도 많이 나와. plain 요구르트 나오지? 그게 뭐야? 어, 얘들아,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게 plain이야. 여기서 아주 깨끗하고 그냥 순수하고 이런 게 plain. 맛없죠. 예, 우리 갑자기 또 요구르트로 먹었네요. 자, 그러면은 그냥 아주 순백의 백그라운드에, 자, 백그라운드 뭐게? 배경. 그치? 근데, with부터 괄호 열어. 자, with just a small black dot in the middle, 괄호 닫아. 자, 그러면 이제 이 with부터가 백그라운드를 수식하는 전치사고야. 의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잖아. 가지고 있는 배경인데, just a small black dot. 그냥 단지 하나의 조그만 검은색 점을 가지고 있대. 어디에? 인저미들 중간에. 그럼 얘들 왼쪽 봐봐. 이게 백그라운드인데 솔직히 사실은 우리가 이게 구별은 가요. 그렇지? 예, 백곰이 완전히 하얗지 않고 노래끼리 해서. 딱 보면 그냥 까만 점이 얘네 눈, 코, 입이야. 그렇지? 그치, 그치, 그치. 그리고 이름 딱 보면 얘들 그거 같지 않니? 콩떡. 미안하다. 미안하다. 자, 그다음에 우리 도현이 읽어보자. 읽고 시작해보자. The captain reads a polar bear winking in a snowstorm. Get it? 어, 캡틴이 뭐예요? 캡션, 자막. 아, 어, 더 자막을 읽으면 북극곰은 윙킹이 뭐예요? 응? 윙킹.
얘들아 윙크하는 거야. 이렇게 윙크. 아, 북극곰은 눈사태에서 윙크를 한다. 오케이. 자, 더 캡션 위즈가 보이는데 캡션이 자막이거든. 근데 뒤에 위드를 봐봐. 위드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야? 일단데 얘들 그렇게 해석 안 하고 쓰여 있다가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계 같은 것도 뭐 시계가 몇 시를 가리킨다 할 때 니네 동사 누구 쓸래? 오, 지금 시계가 12시를 가리켜요. 얘들아, 자, say라는 동사 써도 돼. 그리고 표지판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read라고 써. 알겠지? 그럼 여기도 자막이 쓰여 있다. 이렇게 해서 그래줘야 돼. 자, 자막에 뭐라고 쓰였냐? A polar bear winking in a snowstorm인데, 자, 여기 문장에서 동사 한번 찾아볼까? 동사 없어요. 그치? 왜냐면 얘들아, 자막에는 주어 동사로 안 넣어. 우리 이렇게 쓰잖아. 윙크하고 있는 곰 이렇게 쓰지. 곰이 윙크합니다. 이렇게 안 넣지. 그치? 여기 동사가 없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은 스노우스톰인데 원래 스톰이 폭풍인데 그냥 아 뭐 눈더미 속에서 이렇게 해주면 돼. 그치? 뭐 눈사태가 아니라 그냥 눈더미 속에서 윙크하고 있는 자 우리 북극곰 이런 자막이 적혀있대요. 눈보라서 오케이 뭐 눈보라나. 자, get it? 무슨 말이야? Get it? 알겠니? 그치? 이해했니? 표현이에요. 자, 그래. 어? 오, 똑똑하게. 자, 우리 이제 감이 좋은 영우가. 그 다음에 놓을게. 오케이. 자, 폴라베어. Would it be hard to see in a snowstorm인데 자 북극곰을 하고 우드를 볼게. 얘들 우드가 누구의 과거형이야? 미래 과거형이죠. 근데 여기서 과거형이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자 앞에 보자. 자 우드라는 이 조동사는 원래는 미래 과거형인데 현재 시제 쓰면은 일 것이다 라는 어떤 추측의 의미가 있어. 일 것이다 이렇게. 그치? 그래서 막 나중에 아니 여기가 그런 생각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가 왜 현재 시제인데 우드가 나왔지라는 생각을 할 수는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아 그럴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 자 북극곰은 would be hard to see. 자 to see 밑줄 치고 자 우리 유튜브에서 다 배웠잖아. 무슨 용법일까? 명령부 중에 제발 때려 맞히지 말고 뭐요? 자 여기 오르비 hard to see에서 to 보장사 무슨 용법일까? 하기에 그래 그래 잘했다 영우야. 얘들아 to 보장사 앞에 누구 보여? 형용사 보이잖아 hard. 네. 형? 부 부사적 용법이야. 그 중에서도 형용사 수식이야. 그치? 보기에 이렇게 되잖아. 보기에 힘들 거야. 자, in a snowstorm. 자, 눈 아까 눈보라 속에서는 자, 이 북극곰은 보기에 힘들 거야. 아닌데. 보기 힘들까? 너무 잘 보이는데. 귀여우니까. 그렇죠. 오케이. 귀여우니까 패스. 자, 그다음에 우리 수빈이 읽고 시작해 보자. 자, but, 하지만, polar bear, 자, 북극곰은, 자, 우리 actually, 부사로 의미가, 이거 부사예요. 의미가 뭐야? actually 뜻이 뭐예요? 규빈이 혹시 아니? 실제로 사실은 뜻이야. 얘들아, 이거 중요해. 사실, has black skin, 자, 검은색 피부를 갖고 있대. 그러니까 여기 지금 흰 털 밑에가 이제 검은색인 거야. 그치? 좀 보이긴. 약간 슬슬 보인다. 그치? 꼬뭇꼬뭇하네. 자, 그 다음에 기빈이 읽고 시작해보자. 모르겠어? 자, 기빈 잘 들어. 자, 그것은 자, 이시 가리키는 게 폴라베어야. 자, has, 가지고 있습니다. see through fur. 자, 뒤에 나 fur이 뭐야? 털, 동물의 털이잖아. 그치? 아까 우리 see through가 뜻이 뭐였어? 아니 보이는 털을 가지고 있대.
그러니까 규빈아 너희들도 마찬 규빈이뿐만 아니라 마찬가지 이렇게 문장이 길어지면 이걸 어디서 해야 돼? 주어 동사로 딱 끊어가면 돼. 알겠지? 딱 앞에서부터 이거 어떻게 얘기하지? 자, 대부터 끝까지 괄호 묶어봐. 그러면 사실은 이 past this through for까지만 해도 그것은 아니 보이는 터를 가지고 있어 끝나는 문장인데 자 this에서 white까지가 어떤 문장이냐 관계대명사야 그치 앞에 있는 for이 선행사야 그럼 우리 관계대명 3번씩은 다 해봤잖아 너희도 그치 아니잖아 for and snow 아니에요 어디가 and snow 아 너 for 뒤에 that부터 white까지 걔가 for를 꾸미는 주격 관계대명사야 that부터 white 아니야 잠깐만 아니지 아니지 끝까지 왜냐면 스노우가 주어가 아니기 때문에 응? 그거 아니야 이것은 그거 테스트 for 갖고 있고 눈과 빛을 하얗게 보이게 반사하는 털을 가지고 있다 전부 끝까지야 화이트까지 그럼 스노우가 뭐예요? 스노우랑 라이트랑 병렬이야 지금 눈과 빛 이렇게 돼야 돼 아. 알겠어? 오케이? 자, 화이트까지 괄호 묶어보세요. 그러면 여기 대시 for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that 말고 누구 써도 돼? 뭐 얘들아 관계대명사 앞에 선행사 사람 아닐 때 누구 써? that 말고 which 써도 돼, 그치? 자, reflect 하는 터를 갖고 있대. 자, reflect 밑줄 쳐. 의미 아는 사람. 이거 의미 되게 많아. 반사하다 또 반영하다도 돼. 반영하다. 이게 되게 많이 나와 이 단어. 여기선 반사야. 자, 뭐를 반사하는 제 속이 보이는 털이냐? The light and snow. 빛과 눈을 반사한대. 자, to look. 밑줄 치고 무슨 용법일까? 위해서. 그치. 그치. 위한해도 되겠다. 그치. 형용사도 되고, 뭐, 우리도 부사도 되겠다. 하얗게 보이기 위한. 하얗게 보이기, 뭐, 위한해도 맞겠다. 위한. 그런 빛과 눈을 반사하는, 자, 그런 털을 가지고 있대. 참, 놀라운 인체. 인체. 인이 아닌데. 얘들아, 그럼 동체라 그래야 되네? 동물의, 뭐라 그래? 공체. 공체를 동체. 가지고 계시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원이 아주 짧네요. 아니, 너무 쉬운 그래 이건 내가 할게. 자, it is a master of camouflage. 자, 그것은 변장의 대가이다. 이시 누군데? 그 친구. 야, 이시 누군데 그 그것이니? 폴라베어이지 폴라베어. 응? 오케이. 나였으면 이분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지. 자, 이제 지원이 해볼게. Okay. 자, camouflage, also known as mysterious coloration, is a animal's way of disguising itself. 해서 자 동사를 찾고 주어를 찾으세요. 되게 간단해. Camouflage 주어. 동사는 is. 자 중간에 콤마 콤마 동그라미. 있으면 콤마 콤마 어떻게 하라 그랬지? 없애라 그랬지. 없애라는 게 얘들 이 안에는 문장 성분에 안 들어가. 콤마랑 콤마는 다 수식어야. 그지? 그러면 정말 쉬워. 그러면 아 camouflage가 주어고 is가 동사구나. 하면 중간에 박혀 있는 아이는 camouflage를 설명해 주는 말이야. 위장. 응? 동격콤마는 그 명사였대. 그지 명사처럼 동격콤마네. 아. 자 위장 also known as 자 우리 known as가 의미가 뭐야? 뭐로써 알려지. 자 또한 뭐라고 알려져 있냐? Mysterious한데 mysterious가 뭐야? 불가사의한. 자 coloration 천연색이야. 자 불가사의한 천연색으로 알려져 있는 위장. 왜냐면 얘들 위장이라는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천연 색깔로 바뀌는 거지 뭐 몸에다가 아니 뭐 사실 뭐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뭐 아니 얘기하면 또 너희 남자들 싫어하겠지 군대 가면 나중에 막 여기다 이렇게 막 위장은 하지만 사실은 천연 색깔로 이제 동물들은 천연 색깔로 위장을 하니까 자 이 위장은 이전 animals way래 동물의 뭘 끄덕끄덕마다 안 쳐다봐 방식이래요 얘들 여기 나온 오브가 동격 오브야. 몰라주도 않아요. 애들이 이렇게 감성이 메말랐어. 아유, 아 선생님, 동격의 오브도 있군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떤 제 방식이냐? Disguise itself인데, 자, 우리 itself가 무슨 대명사였어?
제기 대명사. 자, 어? 왜? 동격 오브가 앞에 있는 way랑 뒤에 자기 자신을 변장한다가 똑같아. 그런 방법이 똑같다라. 이게 방법이다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이 self가 자 지금 얘들아 누구의 제기 대명사야? 어, 이 self가 누구의 제? animal이야, animal. animal 단수잖아. 그럼 이 self로 써야 돼. animal지면 themselves로 써줘야 돼. 알겠어? 자, 동물이 자기 자신을 변장시키는 방법이래. 자, 여기서 돌발 질문 또 나가요. disguise 왜 ing가 붙어 있을까? 그렇지. 오브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 붙는다고 우리 얼마 전에 했잖아. 그래. 이번 수생 그런다. 그러면 딱 나와야지. 그렇지. 얘들 왜 동물은 이럴까? 왜 동물은 이게 변장을 하고 살아야 돼? 안 먹히려. 그렇지. 그럼 아까 우리 거기 나왔던 우리 누구를 피하기 위해서? 플라워. 프리데이터를 피하기 위해서. 아니 근데 얘들아 봐봐 이 폴라베어의 변장은 얘가 포식자한테 먹히는 게 아니라 얘가 또 지가 플레이를 먹기 위해서 이렇게 숨어 있을 수도 있어. 이게 뭔지 알지? 얘네가 너무 눈에 띄면 먹잇감들 도망가요. 어? 아니 내가 어떻게 알아? 아니 그 어쨌든 몰라 그렇대 어쨌든. 자. 꼭 가만히 있어봐. 그럼 누구 할 차례야 지금? 저는 아, 예나 진짜 짧아요. There are two main ways.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오케이. 자, there are two main ways. 자, 주어 찾으세요. 이 주 쳐보세요. 어디가 주어야? Two main ways. 자, 동사는? Are. 회색 너무 간단하지? 두 개의 주요한 방법들이 있다. 뭐 하는 방법? 아니요. 위장. To disguise. 지금 위장하는 두 개의 주요한 방법이 있대. 자, 도윤이가 그 다음 읽고. The first is by refracting light with tiny structures like prism. 도윤이? 해석. 저 해석 못했는데. 자, 얘들아, 그 우선은 두 개가 있다 이랬을 때 딱 머릿속에 부정대명사 떠올라야 되는데 두 개 중에 하나 영어로 뭐라 그래? One.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이야. One and the other. 근데 그걸 요거를 first라고 썼는데 밑에는 the other로 나와요. 자, 첫 번째는 is 자, by reflecting. 자, by 대 동명사 써줬는데 by ing는 관용 표현이잖아? 어떻게 해석해야 돼? by ing 설명 대어리즈 대어라랑 바이 아이지만 알아도 우리 수행평가지 아주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다 했지. 뭐야? 참으로써. 자, 첫 번째는 자 리프렉팅 시킴으로써 하는 거래. 리프렉팅 반사시킴이요. 뭐를 반사시킴? 빛을. 자, with tiny structures like a prism로 괄호 묶어. 얘들아 여기 윗부터 프리즘즈까지가 라이트를 꾸미는 전치사야. 바이아이지. 자, 전치사가 어떤 근데 빛을 반사시키냐? Tiny structures 뭐래? 아주 작은 구조를 가진. 자, 뭐처럼? 프리즘처럼. 자, 프리즘처럼 작은 구조를 가진 빛을 반사시킴으로써 이제 변장을 하는 거야. 왜? 프리즘 같은 작은 구조를 보려고. 나보다 오늘 선생님 다시 모실게요. 자, 그걸로 빛을 반사시키면서 위장을.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누가 읽거든? 아, 영. 폴라베어스부터. 오케이. 자, the polar bear's fur. 자, 폴라베어의 털이 is an example of this. 자, 우리 example의 뜻이 뭐야? 예시. 자, 이것의 예시입니다. 자, this가 뭘 가르켜? this가 가르친 거 한국말로 얘기해. 이게 뭔데? 한국말로 하면은 프리즘 같은 작은 구조로 빛을 반사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가 빛을 반사시키니까 눈 속에나 이렇게 하얀 데 있으면 우리가 좀 구별하기가 힘든 거야.
아, 그랬구나. 자, 그 다음에 수빈이가 이거. 하나 더 까지봐. 총체적 나옵니다. 오케이. 자, the other is가 나오는 낙하샘이 둘 중에 하나는 다시 한번. One. 나머지 하나는 yeah. the other. 자, 나머지 하나는 is by using 사용을 하는 거래. The specially colored sages, specially를 colored 꾸미는 화살표. colored가 sages를 꾸미는 화살표. 자, 우리 specially가 품사가 뭘까요? 부사. 자, color. 이렇게 ed나 is 붙어 있는 거 다 형용사. 자, cell은 명사. 그러면 수식이 어떻게 가? 부사가 형용사 꾸미고, 형용사가 명사 꾸미서 부, 형, 명. 그치? 자, 그러면 뭐를 사용하냐? 특별하게 채색된 세포를 사용해서 어떻게 한다? 위장을 한대. 자, 콜드부터 가로 열어서 바이오크롬즈까지만 가로. 왜냐면 영어가 아니라 수식이 뒤에서 앞에서 엄청 와요. 그치? 자, 그럼 어떤 세포입니까? 바이오크롬이라고 불리는. 이렇게. 자, 근데 바이오크롬이 뭐냐? 생물색소야. 그러니까 이 몸 안에 얘네들은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렇게 불리는 채색된 특별세포를 사용해서 얘네들 위장을 한대. 자, 바이오크롬즈 이제 뎁부터 가로 열어야 돼. 또. 자, 아세요? 뎁부터 밑에 wave, long, suitable, light에서 가로 닫아. 자, 여기 나와 있는 대시 누구야? 관계대명사야? 아니면 접속사야? 뭘까요? 관계대명사지. 앞에 바이오크롬즈가 명사 선행사야. 이게 무슨 격 관계대명사야? 주격. 뒤에 앱솔브란 동사 보이잖아. 그치? 자, 뭐 생물세포를 지금 뒤에서 꾸며주는 거야. 뭐 어떤 생물세포냐? Absorb and reflect 보이지? Absorb 밑줄 치고 1, reflect 2. 자, 병렬 구조지 지금? 흡수하고 반사한. 자, 뭘 흡수하고 반사해요? Sort of wavelengths of light. 어떤 특별한 빛의 파장. 그럼 얘들 이제 밑에 개구리 같은 경우 봐봐. 이 아이들이 몸에 뭘 갖고 있는 거죠? 세포가 채색이 되어 있대. 그치? 그걸 우리가 생물세포라 불리는데 이 생물세포가 하는 게 뭐야? 특별한 빛의 파장을 반사하고 흡수해가지고 이렇게 주변 환경과 막 어우러지게 하는 거야. 얘가 우리 카멜레온 같은 아이거든. 그치? 이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이런 걸 또 막 정말 이렇게 생명이 신기하구나. 어? 이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안 들어? 아, 저런. 아니 이런. 자. 얘는 이렇게 수세미 수세미 같지 않냐 얘들아? 근데 그래도 계속 보다 보니까 귀여워요. 어. 아니 그러니까 아니 되게 예뻐. 그치? 만지면은 눈이 되게 그늘 같아. 아니 색깔이 굉장히 예뻐서 약간 뭐라 그래야 될지 그 포도 같기도 하고 그치? 아까 막 블루베리 같기도 하고 개구리 같은 건 별로 안 무서워. 너 안 무서워해? 곤충 같은 건 더 무서워. 어우 난 개구리가 제 세상에 제일 무서워. 아 개구리는 어디로 튈 나 얘기했잖아. 개구리 무서운 이유 알잖아. 개구리 죽으면 어 아니 선생님이 따라 보길까 봐. 그거 제일 무서워. 개구리 없어서 괜찮아. 어? 여기 사는 이상은 개구리 없어. 야 아니야 너 개구리 막 여름이나 차가 엄청 더워. 어? 저 여기 가온 거라서. 어어. 엄청 신기한 거. 어어. 거기 개구리 많대? 거기 청개구리를 어떤 남자애가 잡아서 막 물먹이고 이랬대요. 왜 애를 갖다가 잘 살고 있는데 공문을 해? 아니야. 아 물 먹여줬다고? 잘 아 나는 물먹이고 공문을 했잖아. 지금 없어졌대요? 없어졌대? 도망 안 거죠. 저희 아빠도 생태 와서 개구리 잡아. 어우 난 개구리 싫어. 아 갑자기 징그러워졌어. 아우 못 만지겠어. 자 그다음에 누구? 수빈이. 카멜레온 맞지 말. 아 그냥. 어디야? 카멜레온 어디 있어? 수빈이 했고. 아 캐모 안 했거든 여기. 자 카멜레온즈를 누가 해야 되지?
아, 기빈이. 오케이. 자, chameleons change their colors this way. 자, 카멜레온이 그들의 색깔을 이런 방법으로 바꾼대. 이 방법이 뭐라고? 너 어디 어 바이오콤. 그치, 몸에 얘네는 채색된 세포가 있단께? 네. 어, 그래도 얘네가 그걸로 이제 변장하는 거야. 자, 이제 옆으로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지원이가 읽고. Camouflage. Camouflage means the difference between getting a meal and becoming a meal. 어, 좋은 위장은 의미한다. 이 뭐냐, 밥이 되는 것과 밥을 먹는 것 사이에 다른 점. 그렇지. 자, good camouflage means 그러면 아주 이제 완벽하고 이제 훌륭한 위장이 뭘 의미하냐? The difference를 의미한대요. 얘 the difference가 뭐야? 다름. 땡. 차이점이란 명사요. 다름. 어, 다름. 자, between getting a meal and becoming a meal인데, 자, 우리 between A and B지. 그치? 근데 우리 그러면 A랑 B가 모양이 똑같이 병렬 이루어줘야 돼. 자, getting 밑줄 치고 1. and 별표, becoming 밑줄 치고 2. 동명사지. 그치? 뭐와 뭐 사이의 차이점이냐? getting a meal. 밥이 되냐? 밥을 먹냐? 소리. 오케이. 자, 식사를 얻냐? 아니면 becoming a meal. 네가 식사가 되냐? 그치? 어, 어우, 얘들아 아주 참 흥미로운. 아니, 잔인한 말입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 할 차례냐? 예나. 얘도 여기 해석 안 하니? 네. 오케이. 자, for instance 별표. 예를 들면, 자, 우리 for instance 유의어 똑같은 애 누구 있어? For example. For example. 예를 들면, 자, tree frogs. 야, 우리 개구리도 얘들 되게 막 청개구리, 무슨 개구리 되게 많잖아. 나무 개구리가 있나 봐. 자, 나무 개구리는 자, must blend 같이 동그라미 쳐. 자, 우리 must 두 가지 의미 뭐뭐 있었어? 해야 한다와 강한 추측. 이메틀리 먹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석해? 해야 한다지. 섞여야만 한대. 자, 여기서 must 누구를 바뀌어요? 블렌드가 자꾸 블렌더 하니까 자꾸 갈 갈리는 것처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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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의미가 들래. 어? 그러니까 이제 지원이 말은 믹서기를 생각하라고 자꾸 갈리는 생각이 들잖아. 야, 머스트 누구로 바꿀까? 나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이제 너 잔인한. 그래, 나 누구랑 얘기하니? 나 머스트 누구랑 바꾸니? 몇 번 얘기하니? 머스트. 어. 아니 이게 이렇게 생각할 일이야? 이게? 머데이. 네? 야, 아 그렇지. 해부터가 갔잖아. 해야 한다. 자, 그러면은 나무 개구리는 섞여야 된대. Into 누구랑 섞이냐? Their surroundings. 그들의 주변 환경과 딱 블렌드. 어떻게 돼야 돼? 조화를 이루고 섞여야 돼. 자, to avoid 밑줄. 투부정사 무슨 용법 해석해봐. 너무 연필 났어. 빨리 연필 좀. 부사적 그렇지. 부사적 목적이지. 비하기 위해서. 자, 근데 얘들아, 우리 어보이드들 다 배웠는데. 아, 갑자기 선생님 쪽에 떠오르네. 우리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하나씩 읽어볼까? 나부터 갈게. Enjoy. 아, 얼마 전에 한 거야? 그렇지. 어, 인조이 다 생각하고 있어. 좋아하세요. 어, 선생님 좀 되게 민망하구나. 아, 좋아하세요. 마인드. 개큐는 프랙티스. 나 좀 되게 민망해. 리듀스. 아니야. 리건 투. 아들아들아. 피니시. 어보이드. 아, 부정적인 거. 아, 피하고 꺼리고 기부어. 킷. 킷도 맞잖아. 자, 그럼 여기 어보이드만 뒤에 빈 보이잖아. 그치? 동영상 보이잖아. 근데 빈 이튼이야. 태가 무슨 태로 나 있어? 죽어먹게. 그렇지. 그러면 뭘 피하니? 얘가 잡아먹는 게 아니라 잡아먹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의 주변 환경과 잘 블렌드 돼야 된대요. 알겠지? 피하고 싶어. 어? 네.
웨인 아저씨 노래 아니야? 맞아요. 웨인 아저씨 왜 이렇게 비 가수 비 이런 것도 이렇게 센티아니 센티로 비 느끼잖아 가수 비 걔 노래를 들으면 센티아니 이렇게 막 감성적으로 아 그런 거 있잖아 막 오늘 나는 뭐 뭐하니 우울하다 막 이런 거잖아 그런 거 자 그 다음 문장 누구냐 도윤이 They hide out in trees and almost never come down. 그들은 나무 위로 숨고 절대 아래로 안 내려온다. 오케이. 자, 데이가 누굴까요? 그거 tree frogs지. 자, 그들은 hide out. 자, 숨어 있는데. 자, in trees 나무 속에 숨어서 and를 펼쳐 봐야 되라. 등이 접수 이 병렬 구조 나와 줘야 되는데 누구랑 누구가 병렬이지? 니네 한번 찾아봐. Hide, come. Hide, come이지, 그치? 절대, 그 almost가 붙었는데, almost 의미 아는 사람. 거의 대부분. 거의, 그치? 거의 절대 내려오지 않는데. 그치? 거의 내려오질 않고, 그냥 숨어 있는 거야. 나무처럼 이렇게 딱 돼가. 자, 그 다음에 영우. 뭐? They can change. They can change the color of their eyes from green to gray to yellow. Oh, 해봐. 그들은 그들의 눈 색깔을 초록 아니면 흰색 아니면 노란색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Even the color of their eyes. 자, 우리 even이란 뜻이 뭐예요? even. 심지어. 조차도 해야 돼. 부사인데 이 아이는 자기가 강조할 말 앞에 가서 붙어야 돼. 심지어 그들의 눈 색깔도 바꿀 수가 있는데 여기 봐봐. from이 보이잖아. 앞에 봐. 우리 전치사 앞에 봐. 얘들 이게 이거야. from A to B 전치사. 의미가 뭔데? A부터 B까지. 근데 뭐 A에서 B로 C로 하면 여기다 또 이렇게 붙여주면 돼. 알겠어? 그거 여기 보면 어? 번역과 소멸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초록색에서 회색으로 노란색으로 이렇게 눈 색깔도 바꿔갈 수가 있다. 아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다. 지금 애들 뭐 서플레이드 낄 필요도 없이 그치? 아, 응? 그 뭐 그 그런 사람 있잖아. 눈 색깔 다른 어두한 맞아요, 맞아요. 빨간 색깔. 근데 사람이 그래? 고양이 오죠. 고양이 있어요, 너무 예쁘지. 네, 사람도 이렇게 있어요. 고양이 오자에 동물에서 봐. 어? 동물에서. 동물에서 뭐? 알아요? 동물의 숲? 네, 게임. 아. 어? 그 닌텐도 게임이. 아, 동물에서 선생님들 있어. 나 때도 있었다라는 오래됐다라는 얘기죠. 예예예. 예, 예. 자, 그다음 이제 누가 할 차례입니까? 한 문장, 두 문장 하면 될 것 같아. 저 수빈이. 오케이. 자, 그러면 프리데일 아까 뭐라고 몇 번이나 나왔어? 포식자. 포식자들은 또한 사용할 수 있대.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나온 뭐 개구리나 아까처럼 카멜레온이나 아니면 이런 아이들은 포식자가 아니죠. 개구리도 파리. 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얘네가 아까 잡아먹히냐 이런 거 약간 프레이 입장이고, 자 이제 심지어는 자 이런 이제 포식자도 이런 방법을 사용한대요. 자 to quietly hunt가 보이는데 얘들아 이때 quietly는 부사고 to 부정사에 걸려 있는 아이는 hunt야 hunt. to hunt 어떻게 해석해? 위에서. 그렇지 사냥하기, 사냥하기 위해서 무슨 용법?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고, 자, quietly라는 부사는 동사를 수식하려고 붙어 있는 건데, 우리 quiet란 형용사가 뭐야? 조용한이잖아. 얘들아, ly가 붙잖아? 은밀하게, 조용. 그럼 얘네는 아까 얘기했잖아, 얘들아. 막 먹잇감 사냥을 하대. 이런 가면은 자라처럼 은밀하게, 조용. 뭐 하니? 조용히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이런 방법이 뭔데? 이렇게 딱 이렇게 뭔데? 위자
위장 장마들 이렇게 이렇게 딱 그게 위장이에요, 그지? 이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 근데 알아 또 알겠어, 네가 무슨 말하는지. 자 이제 한 문장만 더 하고 끝내줄게요. 근데 그것도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이제 잘 듣냐 안 듣냐. 자 규빈 읽기 읽기만 해보자. 캐모플라지? 미미크리. 얘들아, 여 미미크리 정말 중요한 단어야. 미미크리가 모방이야. 나중에 니네 미미크리란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는 게 뭐 자연 모방해가지고 니네 따라하는 것도 미미크리야. 미미크리. 와, 정말. 미미. 어, 예를 들어서 얘들아, 우리 뭐 이렇게 뭐지? 모방하다. 그치? 따라하다. 이런 게 다 미미크리야. 정말 아니 얘들아 진짜 이 미미크리라는 용어가 있어 이 자연에 보면 자 플라워 멘티스가 꽃사막이야 그 옆에 있는 게 그 얘 아 얘들아 얘 보니까 얘 자체가 사막이네 꽃이 아니라 그치 어 대단하죠 옆에 사진이 꽃이 아니라 얘가 사막이야 아니야 뭐야 그럼 도대체 이제 나 찾아볼 테다 여기 부분은 어디야 오 여기 밑에 핑크 애들만 어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 보인다 사막이네 아 일단 자 보지 뒤집어 보면 보여 얘들아 그지 보여 뒤집어 보니까 보여 찍어라 오 야 다리가 이렇게 돼 그게 다리구나 징그럽다 오 무슨 얘들아 막 그 중세기 그 르네상스의 주붕 바지 같은 거 이렇게 허벅지 이렇게 둥글고 자 어쨌든 너무 귀엽죠. 아우 싫어. 아니 전에 아빠가 사막이 이렇게 딱 잡았는데 사막이 사막이 막 이렇게 들어가 싸우고 이렇게 싸우는 애가 보자. 자 어쨌든 꽃사마귀는 하나의 얘인데 뭐의 얘냐? Camouflage predator. 얘들 여기서 왜 ing부터 했을까? 이 동명사 아닙니다. 현재 분사야. 변장하는 포식자의 한 가지 예래. 자, 대세에서 괄호 여세요. 미미크리에서 괄호 닫아주세요. 자, 이 대시 누굴까? 관계대명사. 무슨 격? 주격. 그치? 모방을 사용하는, 자, 그런 게 변장하는 프리데이로의 한, 그 예 중에 하나가 꽃사막이에요.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자, 숙제는 나머지 해석하고 우리 알지 맨날? 자, 야, 이게 뭐가 많니? 그냥 매일 많을 뿐이라고요. 어? 매일 많을 뿐. 그치, 그냥 루틴이다 생각을 하시라. 아, 그래도 저는 지금 단어 하러 안 가고 이거 뭐냐, 얘가 남아있어가지고 아, 단어로 안 가고? 네. 차라리 좋아요. 차라리 나?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데. 아니, 맞는데. 어. 단어가 진짜 중요하지, 들어. 그냥 무식한 사람이 될까 해요. 안 돼! 아 나중에 단어 많이 알아두면 너희 정말 도움 많이 돼. 어렸을 아, 때 많이 해. 제가 장을 좀 늦게 가는 편이라서 그냥 행복한 돼지를 남기로 했어요. 행복한 돼지? 네. 기회가 별로 안 될 것 같아서 돼지는 아, 어쩔 수 없어. 괜찮아. 독일 갔는데 우리는. 응. 그치? 응. 독일 가면 우리는 부의 상징이란다. 어 좋네요. 그러니까. 참 사람은 어디를 가도 살 그게 있어. 행복하는 나라에. 그렇지. 아니 레이버 코멘트 미사용 안 내면 나한테 자꾸 그러는 거야. 그게 뭐야? 114에서 자꾸 저한테 얘기하거든요. 레인보우 현재, 포인트? 현재 고객님의 미사용 레인보우 포인트 1524점. 뭐 있나 보다. 아, 너도 모르게 뭐가 쌓여있었던 거 아닐까? 할 수 있대요. 근데 아니 근데 중요한 게 어떻게 쓰냐고요? 쓰는 방법을. 듀얼 앱이 있어. 자 공부하자. 싱크. 어? 싱크. 봤죠? 저는 싱크. 자 들어오세요. 아유 코코양. 자 답 맞출게요. 답 맞출게요. 68에서 72. 전 69인가? 여기까지 해가지고 아 그래? 오케이 그럼 68부터 71까지 우선은 도윤아 들어오자 네 알겠습니다 채점할 준비 되셨나요? 네 자 부르겠습니다 자 쭉 부를게요 자 체크업 1번 BCC 오.
자, 69페이지 쭉 갈게요. 자, 1번부터. To get, waiting, to buy, to send. 이따 해가줄게요. 자, 2번에 to lend, reading, playing, taking. 자, 3번 to study, dancing, to help. 4번 avoid eating. 2번 likes watching. Decided to learn. Tried using. 아, forgot borrowing money. 아, 다 잘했는데 왜 try 이라고 하는 거야? 아이. 자, 뒤에 A번 부를게요. 자, decided to sell their house. To sell their house. Is busy cooking. Hate getting up도 되고 hate to get up도 돼. 자, 4번은 remember meeting him. 5번 I stopped eating. 6번 stopped 처음 안 돼? 안 되지. 난 이따 봐줄게. 자, 6번은 making a mistake. 자, 7번은 laughing a lot is good도 되고 to laugh a lot is good도 되고. 자, B번은 has finished fixing the car. Try using a different password. Doesn't mind donating lots of money. Staying up every night is. Forgot to take the medicine. His new album is worth the buying. 앞에 나왔던 그 worst. Be worse. 자, 71페이지 갈게요. 자, C번에 1번은 teaching Japanese. Being honest, to send, buying the milk, eating fast food, is busy solving. 자, 2번, 1번은 completing the marathon, busy preparing dinner, to go to the concert. 자, 72페이지 갈게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부르고 이렇게 부를게. 4, 5, 4, 4, 4. 자, 6번부터 부를게. 2, 5, 2, 5. 아, 숫자를 적었네. 2, 5, 2, 5. 자, 그럼 얘들 여기서부터 보자. 리뷰 테스트부터 오답 보고 갈게요. 8번. 8번 또. 7개 틀렸어요. 예. 아, 전부 다 해서? 네. 5번 틀렸니? 난 3개 틀려요. 얘들아, 여기 72페이지에서 틀린 거 다 불러. 5번, 6번. 5번, 6번, 8번 또. 야, 자, 그러면 5번, 6번부터 볼게. 5번 봐. 어법상 어색한 문장을 고르래. 1번 볼게. 자, write a poem is not easy인데. 자, easy에다 동그라미 쳐. 문장에 동사 is가 있으니까 앞에 writing은 얘들아 동명사 아니면 투부정사로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들어가야지. 자, 포음이 시야 시. 시를 쓰는 것은 쉽지 않다. 자, 그럼 앞에 다시 얘기할게. 동사가 있기 때문에 앞에 writing은 동사로 못 들어가요. 투부정사 or 동명사. 자, 2번. 자, I don't like shopping online. 자, 우리 like 뒤에 오는 동사 모양 어떻게 바꿔? Like. 어, like 뒤에 오는 동사는 뭐야? 어머, 얘들아. Love, like, hate, start, begin은? 두 개 다 되잖아. 그치? 그럼 쇼핑도 되고, 투샵도 되지. 자, 3번. His hobby is collecting comic books. 자, 여기서 문장 동사 누구야? is. is지. 그럼 뒤에 나는 collect는 모양을 바꿔줘야지. 그치? collect로 못 쓰니까 하면 to collect도 되고, collecting도 되죠. 4번에. 자, 전치사 찾아봐, 여기서. at이 뭐야? 그럼 at 전치사 뒤에 오는 동사 cook은 어떻게 바꿔야 돼? 그렇지, cooking이 돼야 틀리지. 그래서 틀린 거야. 자, 5번은 on seeing me, he ran away가 보이는데, 자, 이건 동명사 관용표에 나왔던 아이야. on ing. 의미가 뭐였지 기억나나? 난리가. 자, 앞에 한 장 넘겨봐. 어, 약간 비슷했어. 자, 한 장 한 장 더 넘겨봐. 이제 니네 눈으로 확인하세요. 그렇지, 68페이지 가볼게. 68페이지가 아니네요. 자, 66페이지. 자, 너희가 봐. 기본에 자주 쓰이는 동명사 구분에 on, ing 보이지?
하자마자 고시야. 자 그러면은 나를 보자마자 그가 도망가 버렸대요. 찍어. 대충 가장 이상해요. 4번이 정답이어서 틀린 거는. 자 6번 가볼게. 자 1번. He started playing the drums last year. 자 우리 start 뒤에 오는 동사 모양 어떻게 온다? Start 얘들 니네 입으로 얘기를 해야 돼. Must and by. 아니 그거랑 상관없어요. Start 뒤에는 동명사, 투부정사가 다 되는 거잖아. 그치? Playing 가능하지. 그치? 자, forget 뒤에 투부정사. 니네 remember forget 뒤에 투부정사가 오면 어떤 의미라고 했어? Remember for 투부정사가 오면 일. 그렇지. 앞으로 할 일. 동명사는? 하고. 했던 일. 해석해볼게. Don't forget calling him tomorrow. 야, 내일 그에게 전화했던 것을 까먹지 마. 말 돼? 투콜이 돼야지. 틀렸지. 자, 3번. Stop 뒤에 동명사는 의미가 뭐였어? Stop 동명사. Stop 동명사요? 어. 하는 것을 멈추다. 그렇지. 하는 것을 멈추다. Stop 투부정사. 하기 위하더니. 오. 자, 그럼 볼게. 오. 자, She stopped playing the online game. 자, 그녀는 온라인 게임을 하던 것을 멈췄다. 맞지? 자, try 투부정사, try 동명사의 차이. 대답 안 하면 시켜볼 거야. Try 투부정사가 어떤 의미야? Try 선생님 8번 안 해주셔도 돼요? 네, 그래, 알겠어요. Try 투부정사는 의미가 뭐야? 시도하다. 시도하다 노력하자. 자, try 동명사는? 뭐 하기 위해 시도? 아니야. 해보다. 한번 해보다. 선생님 트라이트랑 동명사 어떻게 구별해요? 노력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라고 했잖아. 그치? 자 그럼 볼게요. 동명 아, 투부정사 났다. She tried to persuade him but failed가 뭐지? Persuade가 설득하다야. 자 그럼 얘들아 그녀는 그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대. 그럼 노력 들어가잖아. 투부정사 맞지? 자 5번. 자 Remember to clean your room today. Remember 때 투부정사 나왔지? 자, 이 투클린은 지금 청소를 한 거야? 앞으로 할 거야? 해야 되는 거지. 그 뭐라고 그랬어? 자, 오늘 네 방을 청소할 것을 기억해라. 맞죠? 그럼 지금 틀린 거는? 몇 번일까요? 이거. 2번이 틀렸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앞으로 넘어가. 자, 지금 70에서 71페이지에서 틀린 거 다 부르세요. 2번에 5번. 2번에 5번. 또? 끝. 다른 사람들? 10번에 2번. 10번에 2번 또? 10번에 5번. 10번에 5번 또? 괜찮아? 10번에 9번. 10번에 9번이. 자, A번에 5번 볼게. 나는 살을 빼기 위해 저녁 8시 이후에 먹는 것을 그만뒀대. 얘들아, 이렇게 먹는 것을 그만두는 거는 stop 뒤에 동명사일까? stop 투부정사일까? 야, 먹는 것이니까. 스탑 아이디. 그 스탑 투부정사는 아. 먹기 위해서 하던 일을 멈추다. 이해했어? 아. 스탑 뒤에 동명사는 그 일을 그만두는 거고 스탑 투부정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던 일을 멈추다. 아, 먹기 위해 멈추면 좋을 텐데. 맞아. 멈추기 위해. 그만. 그러면 여기서는 먹는 걸 그만둔 거니까 아예 자, 또 시제가 과거예요. stopped eating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71페이지 C번에 2번 볼게. 자, 이 문장의 의미가 통하도록이라는 게 같은 문장인데 1문 잘 보세요. 자, it is necessary to be honest가 보이는데 일단 이때 it이 누구고 to be honest가 되죠. it이 누구고 to be honest가 누구야? 가져진 거야. 그치? it은 해석하면 안 되고 정직한 것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정직할 필요가 있다거든. 자, 그걸 바꾸는데 뒤에 보니까 is necessary가 있어. 그러면 이게 필요하든 주어자리에 누가 들어가? 정직하게 되는 것이잖아. 그치? 얘들아 뭐 어떻게 쓰면 돼? 그럼 우선은 to be necessary로 써도 되는데 자리가 두 개네? being 써도 되죠. 주어자리. 그치? being, 우리 honest 이렇게 써도 되겠지. being honest. 주어 honest. 안 돼. 왜냐면 honest가 형용사야. 아. to 부정사된 동사가 걸려야 되니까 비동사를 같이 써야 돼. 자, 5번. She decided not to eat fast food in order to be healthy인데 in order to 미쳤잖아. 자, in order to는 투부정사의 어떤 아이를 강조해줄 때 미쳤어? 뭔가 하기? 위해서야. 그치? 그 누구로 바꿔도 돼? so as to로 바꿔도 되거든? 그 얘기만 쓰라는 건데 자, 그럼 얘들아 예문 한번 볼게. 우리 집 몇 번이야?
아, 5번. 자, 그녀는 결정을 했는데 not to eat, 먹지 않기로 결정을 했대. 패스트푸드를. 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 아, 오케이. 그러면 그녀는 뭐 하는 것을 그만뒀을까? 패스트푸드? 먹는 거. 자,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그 일을 그만두는 거 어떻게 돼? 동명사. 자, she stopped eating fast food 이렇게 들어가. 이해가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자, 68에서 69페이지에서 틀린 거. 아, 그래도 틀린 사람 불러야 되더라. 없어요? 자, 그럼 우선 선생님 이제 문제를 확인해보고 이제 문제가 너무 많으면 오늘 조금 풀고 아니면 전부 다 숙제로 나가고. 너무 많다. 자, 73, 5, 75. 자, 워크북을 하기. 야, 우리 워크북 어디까지 했니? 아, 이거 없었잖아. 어,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에 어디까지 됐냐? 여기. 52쪽. 52쪽까지 했어? 아, 뭐 53부터 해야 돼? 한번 보자. 어? 별로 안 맞는데? 그럼 너무 거짓말 되는 거야. 어, 그러면 얘들아 이게 정말 굉장히 많지. 자, 그럼 제 워크북 53페이지를 지금 풀어. 네. 53페이지 지금 풀어. 저는 왜 49쪽도 안 되지? 뭐라고? 아, 너 그때 책 안 갖고 왔잖아. 이 사람. 안 되지. 어? 너 그때 마치 막 양심 있는 것처럼 선생님 저는 뭐 다음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도 듣지 않더라고. 유니명이 동명사 투부 동사라서 그냥 생각만 하고 답을 찍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안 되네. 안 되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무슨 스트레스야. 아유 너무 어려운데요. 나 한 명씩 돌아가면서 물어볼 거야. 무슨 아이인데요? 아까 했잖아. 내가 부정적인 거 너 아이인지 온다 했어 안 했어? 했죠. 이거 동명사 S인 A번 찍는 거 아이인지 찍는다. 너 진짜. 뭔 소리예요? 영혼 날래? 어? Not smoking이죠. 몰라. 해석해봐. 해석해보고 이건 다 외웠던 거야. 틀리면 깜지야 깜지. 마시겠니? 근데 스모킹이 어딨어? 아, 몰라. 아, 제 그거 몰라. 49. 너 지금 53페이지 풀어. 그 숙제로 빨리. 네. 답 맞출 거야. 요새 내 혼자 하는 한계지 그치? 코에서 뜨거운 김이 나오지. 스멜 아닌지 몰라. 몰라. 난 아무것도 몰라. 그래도 선생님이 조금 몰라. 기분이 안 좋으면 말씀을 하고. 이거 보호해야겠다. 너 책 안 덮니? 아 이거 현재 분석 하거든. 아 그래 신상. 아 그랜디가 뭐였지? 신상품이 블랙이. 아 노래 가사에 나오는 진짜? 네. 노래 가사에 별게 다 나오네. 아빠도 됐어. 근데 어? 인정. 진짜? 그 뭐냐 솔로곡이야. 아. 주빈이 다 했어? 모르겠어? 생각보다 쉬워요. 다아이인 그러니까. 아니, 아니 7번. 7번. 양보 인정이 원트는 아이인지. 원트가 아이인지라고? 일리가 없다. 아, 정말. 영마야. 세상에, 마상이. 선생님, 내가 틀렸는데 여기 문제에 답이 있었어. 그래 그런 경우가 있어. 여기 맨 마지막에 다 나왔어. 플래닛 초 고음성 외워. 아 친구나. 1원. 맞지? 1원. 주워 먹었네 지원이. 그렇죠. 이렇게 틀린 거죠. 플래닛은 아닌지. 아닌지? 야 프로미스 아닌지야. 야 아니야 좀. 아니에요? 아니 어보이드는 무조건 당연하지. 선생님 정말 눈물이 나. 이러기니?
초부동산이 뭐 딱 초부동산 감이 오는데 동명사는 잘 모르겠어. 아 동명사는 좀 이게 부정적인 아이들 빼놓고 너희가 외워야 돼. 안성스 초 어쩌고 초부동산.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은데. 프로미스 뭐지? 프로미스 아니에요? 다시 해야 되나? 아니잖아 이 바보야. 무슨 프로미스가 아니겠지? 너 진짜 초예요? 그래 아까 나왔던 건 뭐예요? 프랙티스 프랙티스 프랙티스가 아니잖아. 프로미스 아니 바보였어. 야 프로미스가 약속하다면 앞으로 막 미래적이고 이러잖니. 그런 건 투라고 그랬잖아 선생님이. 아쉽다. 자꾸 쉽다는 얘기할 거야? 리빙은 무조건 투 리브. 리빙이 왜 투야? 왜 리브가 어디서 나왔는데? 너 또 왜 이래? 아 니드? 아 리브랑 상관없어. 니드를 봐줘야지. 리빙이 지금 리빙이가 그걸 투 리브. 근데 뒤는 리브네. 다들 하셨어요? 아직 못 하셨어요? 선생님은 이 문제가 이렇게 시간이 걸릴 줄 몰랐네. 아니 걸리죠. 윈 씨는 뭐예요? 나와서. 왜 물어봐니? 너 오늘 네 인생 피니시 안 해줄 거야? 어? 피니시. 피니시가 부정적이잖아. 왜요? 끝내는 거잖아. 너 힘큰 거 아니야? 학원을 끝내다. 인생을 끝내다 부정적이잖아. 그런 식으로 생각. 식사를 끝내다 부정적이잖아. 식사 끝나면 좋아? 좋죠. 왜? 식사는 시작해야 좋지 사람아. 게임을 끝내다가 좋아? 부정적이잖아. 그렇게 좀 생각해봐. 어? 부정적인 거예요. 공부를 끝내다는 practice가 ing. 근데요. 알았어 나갔다. 응. 집에서 저희 가족이 네 명인데 그러면 아빠가 제일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근데 그 맨날 제일 맛있게 먹어놓고 맨날 배부르고 나면은 저희 보고 나는 이 배부른 거북한 느낌이 너무 싫다고 얘기해. 아 사실 그 야 그 나 되게 맛있게 먹었어 막 꾸역꾸역 먹었는데 배부르면 또 이제 짜증 나. 근데 또 그렇다고 해야 되나 그냥. 배부르고 불편한 걸 나는 그냥 선택할래. 그럼 좀 말하죠. 그럴 거면 먹지 마. 아니야 그래도 그 먹는 즐거운데 아빠가 원래 제일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근데 애들 그거는 편견이야. 아빠가 많이 먹는 거. 그건 맞아요. 그렇지만 사실이기도 해요. 느낌은 제일 느낌이. 네 다했니? 다했니? 한 개 남았어요. 전 다했니. 스타 부른 거야. 초부동산을 고치라고 하면 당연히 동문. 너 정말 느리구나. 그렇구나. 너 정말 맞을 것 같다 오늘. 자, 난 부를 거야. 53페이지. 같이 해볼 거야. 자, 플랜은 뭐야? 플랜. 투죠. 플랜 투. 그치? 계획하는 거. 어보이드. 아, 피해. ing. doing. 자, 근데 forget은 해석해봐야 돼. 자, 다 데몬이 까먹었어. 펜을 살 건지 샀던 건지 몰라. 그래서 그는 하나를 더 샀대. 뭐야? ing 샀던 걸 까먹어서 또 산 거예요. 바잉이 돼야 되고. 자, 비계는 뭐 투 아니면 동명사인데 여기는 그 투가 돼야 되고. want to죠. 레몬 want to go. 자, 6번도 해석해 봐야 돼. 비계는 투밖에 안 되네. 아니, 동명 투랑 동명사. 아, 그래요? 자, don't forget 잊지 마. 너가 나가기 전에 문을 잠갔던 거야, 잠글 거야. 그렇지. to 그 위에 쭉 보죠. 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7번. hope to buy. 오케이. decide to click. 9번. gave up studying. 포기하는 거 부정적. 자, 그다음에 enjoy는 동명사. 아, 그러니까 traveling이 돼야 돼. 자, 밑에. promise to buy. B번에 1번. 마인드 무빙 마인드 꺼리는 거 부정적. 자, 니드 투 리브. 자, 리멤버 해석해 볼게. before you go to bed. 네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불을 끌 것을 기억해야 돼. 껐던 것을. 그렇지. to turn. 예나야 B번에 5번.
아니? 아유 엄마가 이러잖아. 너 잠자리 등에 불끌 것을 기억해. 그러면 아직 안 껐어요. 꺼야 돼. 야 과거가 ing야. 과거가 ing입니다. 아. 자 finish. ing면 이거 to를 빼줘야지. 그치? 예나야 B번에 우리 5번 하고 있다. finish writing만 돼. to 빼줘야 돼. 자 practice. 동명사지. 슈팅이 돼. 이제 프랙티 우리 연습하는 거 귀찮고 싫잖아. 그치? 맞아. 슈팅. give up. ing 가서 얘들아 to be를 being으로 바꿔야 돼. being. 자 stop 또 해석해 봐야 돼. 자 이제 because부터 볼게. 나는 기분이 좋았기 때문에 약을 먹는 것을 더, 아, 몸이 나아졌기 때문에 약을 먹는 것을 그만한 거지. 그러면은 stopped taking이 돼야 돼. 자 9번은 야 나한테 내일 전화할 것을 잊지 마지.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To call. Expect는. 잠깐만요. 나 이거 왜 안 들었지? 아, 그래요. Expect to 부정사지? 맞습니다. 어, 그러면 to C가 돼야 돼. 네, 그냥 넘어가죠. 자, 그러면 뒤에 한 장만 더 풀면 시간이 갈 것 같아. Begin, ing 무슨 뜻이에요? 아, 상관이 없죠. Begin은 동명사, to 부정사다. Stop, begin. 상관없어. 아, 상관없어. 자, 54페이지 하나로 더 풀으세요. 근데 희석하게 뭐 실수 않게. 아, 야, 근데 왜 이렇게. 야. 그 타이핑 하고 싶어요. 난 편하라고. 진짜? 근데 게임은? 아니. 형이 이거. 빨리 풀어! 미친. 진주? 아, 진주. 다. 진주. 이건 리뷰 테스트까지 끝낼 거죠. 예나야, 보고 있니? 아, 선생님. 응? 이게 그리고 그 시점 자체가 과거여도 어. 초가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럼 앞에 시제랑 상관없어. 그때 언제 버릴 건데? 아, 그게? 어, 그런 상관없어. 뒤를 봐줘야 돼. 손 다섯 장으로. 어? 속죄? 네. 뭐 네가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아? I'm sorry to hear that. 좀 해줄 수 있는 말. That's too bad. 정말 이거? What a pity. 정말 안 됐구나. 결과만 찍을? 뭐? 이건 얘나 풀고 있니? Practice. 연습하기 싫잖아. 아까 얘기했지 선생님이. 맞죠. 맞죠. 게임을 연습하는 거죠. 애들 게임을 연습해요. N 두 번이죠. Run. 맞죠. 어? 플래티스? 아니 run. 네. N 두 번. 아 달리는 거. 그렇지. 정도인 건 아니. 그렇죠. 노아는 하이 알지. 노아는 크리퍼. 들어온 거. 이 사람이죠. 네. 아 이거 그 화장실에서 좀 하이 트라이즈 잖아 아 진짜 Try to open은 시험 삼아 해보는 거 아니죠. 너 자꾸 거꾸로 알고 헤매. 해석만 시켜봐야 되겠다. 플랜은 아이 플랜은 고자 플랜이 왜 아이엔지냐? 계획이 얼마나 앞으로 해야 될 일인데 그래 안 되겠네? 네 스탑은 풀어야 되죠. 근데 의미가 그렇죠. 근데 이거 그냥 다 알려주는 거 아니? 어느 거? 아, 선생님이 아 그렇네 진짜 아, 내가 왜 속았지? 이 돌려 말하기 슬퍼. 어, 난 정말 얘들아 나는 오늘 너희들이 막 진짜 한 세 장 풀 줄 알고 지금 얘, 어머 지금 한 장 풀었는데 시간 거의 다 갔어. 난 정말 이거 너무 웃긴 게
약간 서프라이즈도 있는데 여기에서 when their sister arrival 있고 they stop the fight. 그렇지 그렇지. 근데 만약 여기서 to fight 있으면 그냥 이게 to fight 쓸 때가 있어요. 싸우기는 싸우기에 사람이는 멈추. 설명하고 싸우는 거야? 안 되겠네. 여기 틀린 거 모르겠어. 오, 어쩌라고? 네가 안 했잖아. 너 5시간 동안 해. 아, 진짜 너. 아, 마치 그때 내가 어? 아니. 이게 X는 3분에 95라고. 이게 왜 이렇게 자꾸? 이거. 자, 베이비, 애기. 선생님, 응? 제가 외숙모랑 삼촌이랑 애기가 있거든요. 걔가 한 살도 안 됐는데 몇 개월이야? 어? 몇 개월이 된 남자 아이. 너무 귀여워. 귀엽겠다. 진짜인데. 그 여기 빨아가지고 여기 딱지 막 써 있어. 아 어떡해. 그 뭐지? 제 동생은 옛날에 그 뭐지? 애기 나오는 어디 가잖아요. 출산식 막. 아니 돌보는 곳 가잖아요. 네. 거기서 막 예쁘다고 동생이 동생 안 왔고. 동생 안 왔다고? 네. 저희 엄마가 그랬어요. 이게 생각도 안 해줄 수 있어. 애기들은 진짜 귀여운데. 그러니까 포악해 있어. 강아지야 포악해졌어? 너 근데 다 풀었어? 근데 걔 사람인데 뭐 그렇게 포악하자는 거니? 아 원래 그게 현실 남매다 그래. 심지어 얘가 자기 동생이 몇 살인지 아는데 몇 학년인지 몰라. 그럼 네가 동생이 포악하게 하네. 나는 몇 살인지 모르는데. 저희 아빠도 제 동생. 지금 3학년인데 몇 년생이야? 아, 동생이 포악해 줄 수밖에 없겠구나. 공사일고 얘네네 다 풀었니? 아 1기 공사일 쌤 다 부른다. 자 54페이지 C번에 아 미안 야 정말 난 돌아가서 2분 남았어. 애즈쓴 애즈가 뭐 하자마자 곧 그게 오나이언즈 피니시는 2번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끝나 네, 이 게임 끝나는 게 좋아. 내가 부정적으로 얘기했잖아. 얘들 이는 끝나고 가도 되고 우리 영문은 선생님하고 나가서 오늘 개념을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부정적인 게 동명사라고. 안 되겠지? 얘가 정말. 선생님, 존 프로젝트 그림자 칼 키까지는 괜찮은데 위드 유가 뭘까요? 아 위드라고 쓰니까 야 너랑 같이 가. 너 우산 가지가 근데 영어로 take a number with you 이렇게 많이 써야 돼. 너랑 같이 가지가라. 너랑 같이. 어 너랑 같이 가. 사키라고 하면. 야, 나 정말 이 오늘 실험 아니야? 나 정말 아니 얘들아 오늘 니네 문법 반 맞추고 반장 풀고 가네. 반장 한 장도 안 해. 한 페이지 전반장 한 페이지 전반장 정말 쌤 충격이에요. 충격. 야 안 되겠어. 야 우리 수업이 끝났다. 나 정말 돌아가시겠다. 이게 말이 되냐? 아니요. 어우 나 진짜 이 아이들 정말. 자 오늘 숙제예요. 문법은 73에서 75 워크북 54에서 어. 너도 내 눈 봐봐. 너 그러면 그 앞에 부분 못한 거를 주말에. 오 그치? 감사합니다. 아우 난 정말 겨드랑이에 왜 간지럽날 때 날개가 나오려나 봐. 어떡하면 좋아. 스토브가 뭐였지? 어? 스토브? 온 그거 가스레인지. 선생님은 아무리 와도 하나는 내려서 나 그런 거 같아 얘들아. 근데 왜 날개가 겨드랑이인 거 같아? 그러게 말이다. 그러게 말이다. 얘들아 이제